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오늘 스타일은 남자 클리퍼와 싱글링 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클리퍼를 90도 각도로 세운 다음 팔목에 스냅으로 올려주세요. 팔목의 스냅을 이용하여 형태감을 어느 정도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빗을 대고 연결해 주세요. 빗을 대고 커트하실 때 형태감을 어느 정도 올릴 건지 생각하시고 두상 각도의 느낌에 맞춰서 형태감을 잘라줍니다. 밑라인의 커트라인을 보시면서 빗을 대시고 라인을 연결해 주시는 게 가장 깔끔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뒷머리 형태를 자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웨이트 위치. 웨이트 위치를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커트하셔야지만 뒷머리의 볼륨선이 예쁘게 설 수 있겠죠? 옆머리 자르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또 있는데요. 바로 옆광대와 앞광대 형태를 보시면서 구렛나루 선 느낌이 뼈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앞광대가 얼마나 나왔는지, 옆광대가 얼마나 나왔는지 형태를 보시면서 클리퍼를 작업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클리퍼로 밑라인을 모두 다 정리하셨다고 하면 빗을 대고 90도 각도로 형태를 맞춰서 진행합니다. 백포인트를 자르실 경우에는 두상 라인이 들어간 부위를 형태를 그라데이션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클리퍼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 라인을 정리하셨다고 하면 싱글링으로 윗라인의 지저분한 부분을 제거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교하게 자르고 싶을 경우에는 빗을 얇은 빗을 이용해서 두상의 형태에 맞춘 다음 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